자, 페더컵 맞대결입니다. 팀메드 소속의 허선행 선수입니다. 두 번의 맞대결에서 1승 1무, 아직까지 패배가 없는 허선행 선수고요. 천안 NNA 소속의 매수혁 선수입니다. 일단 승리가 절실한 매수혁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연패에 빠져 있거든요. 네.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긴 한데, 허선행 선수네요. 그렇죠. 네. 허선행 선수가 이제 먼저 네. 입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매수혁 선수가 조금 이제 연패에 빠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허선행 선수는 아직까지 패배는 없어요. 네. 네. 직전 경기 이 WG 08 대회에서 코리아 탑 팀의 안철 선수를 만나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쳤었는데요. 뭐 다운도 뺏었고 굉장히 공격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었는데 네. 아쉽게도 그 경기가 무승부 판정이 나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승리를 잡았었는데 보는 관점에서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인상적이 봤던 거는 굉장히 터프한 스타일이 라운드 내내 끊임없이 압박을 하고 상대를 피니시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수였습니다. 예. 또 오늘 경기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특히나 이 패더급이더라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장이 길어요. 네. 리치라든지 키라든지 최근 패더급 선수들이 굉장히 큰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 점을 굉장히 잘 이용하는 선수고 특히나 빵클린치라든지 서브미션 시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같은 체급에서 리치가 길거나 키가 크면 당연히 유리한 점이 있을 테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러한 부분을 타격적인 부분으로 승화를 시켰을 때는 더욱더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상대 선수인 매수혁 선수는 이 타격도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예. 또 두 선수가 이 타격전 뿐만 아니라 그라운드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이 됩니다. 네. 허선행 선수가 먼저 케이지 안으로 입장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어서 입장합니다. 매수혁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천안 텐스플래닛 소속의 선수입니다. 예. 한체 관절기 스페셜리스트라고 알려져 있는 이송정 관장이 제자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특히나 이 경기 스타일은 굉장히 화끈한 스타일이거든요. 예. 가라데를 베이스로 한 카운터가 굉장히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좀 어린 선수다 보니까 일단 페이스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계속 드러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4전째이기 때문에 좀 더 자신의 감각을 많이 찾은 것 같거든요. 예. 저 오늘 경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4전째이기 때문에 이제는 승리를 좀 기록해야 하는 매수혁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 있어서 특히나 동기부여가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되겠죠. 예. 일단 이 승리가 굉장히 목마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승리라는 부분에서 항상 잘 경기를 운영하다가 마지막에 아쉬운 부분을 계속 보여왔던 매수혁 선수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오늘 경기에서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요. 쉽게 얘기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네. 지금 수능 네 번째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제 얻어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절실함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고요. 동기부여는 사실 확실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용재 해설위원이 언급하셨던 대로 이제 두 선수가 워낙에 타격이 좀 좋은 성향이다 보니까 첫 경기에 이어서 이번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두 선수 다 이 전투지가 엄청 불타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선수가 먼저 소개됐습니다. 두 번째 경기. 네. 허선행 선수와 매수혁 선수의 맞대결. 경기는 5분 3라운드로 진행되며 주심에는 박병현 시장님이십니다. 초반에 이 흐름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두 선수에게는 중요하거든요. 예. 케이지 중앙을 누가 먼저 선점한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자, 1라운드 네. 시작합니다. 자, 자, 원투. 적극적으로 들어갑니다. 네. 왼손으로 끝나야 되고,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왼쪽 후보로 끝내. 자, 지금 이제, 세컨 측에서 디테일하게 지금, 지시가 내려갔거든요. 네. 매수혁 선수 쪽에서. 자, 오버핸드 라이트를 네. 크게 던지면서 들어갑니다. 자, 허선 선수는 좀 지켜보면서 천천히 이제 압박을 걸고 있는데요. 네. 프론트 킥. 걸렸어요.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담담한 표정의 이제 매수혁 선수인데요. 이 허선행 선수가 공격이 빠르지는 않지만 굉장히 정확한 것 같아요. 네. 다시 앞쪽으로. 네. 자, 다양한 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좀 변칙적인 공격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허선행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상대의 시선을 계속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밑에 줬다가 위에 줬다가 저렇게 이제 좀 더 무빙도 보여주면서 상대의 심리를 계속 건드는 거예요. 예. 잡손을 주면서 접근해 보고 있습니다. 라이트. 자, 레그킥. 로우킥까지 찰싹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 매수혁 선수는 좀 더 이제 지켜보는 입장인데. 이제 3분 10여 초 남겨두고 있는 1라운드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네. 자, 천천히 킥에 대한 이 데미지를 좀 적금처럼 쌓아가고 있는. 그렇죠. 허선행 선수입니다. 앞면을 주면서 킥 공격. 매수혁 선수는 직전 경기의 이 경기 스타일이 초반부터 이렇게 막 달리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전략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조금 더 침착하네요. 네. 헤드킥. 앞손을 주면서 들어갑니다. 자, 순식간에 이제 거리를 한번 좁혀봤는데. 예. 오! 걸렸습니다! 걸렸습니다! 펀딩! 걸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위로 보내 마운드까지! 마운드까지!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났어요! 프로 첫 승을 이렇게 하이라이트 필름으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매수혁 선수입니다. 자, 매수혁 선수가 첫 승을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험난하게 돌아왔을까요? 엄청난 펀치로 승리를 기록합니다. 더블지 FC 제2경기 경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라운드 2분 40초 파운딩에 의한 TKO로 레드 코너 매수혁 선수 윈! 1라운드 TKO 승리! 첫 승리를 멋지게 장식하는 매수혁 선수입니다. 법률사무소 엄요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이용재 해설위원이 매수엽 선수를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인터뷰 좀 시작할게요. 네, 자, 오늘 이 처음 승리 거둔 거잖아요. 일단은 승리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제 3전 3패 전패 선수인데 오늘 그냥 판정도 아닌 그냥 그런 심판 레프리 스탑으로 이긴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너무 좋고 직장 때문에 운동 그만둘까 많이 고민했는데 아마도 한 경기 더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경기로 한번 들여다보냐면 허선행 선수가 초반에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킥을 보여주면서 압박을 걸었어요. 근데 매수혁 선수는 본인의 스타일보다 굉장히 침착한 경기를 펼쳤었거든요. 오늘 뭐 이렇게 라이트를 마지막에 준비하신 겁니까? 일단은 저희 관장님이 이성종 관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말 듣고 그냥 그대로만 했습니다. 예, 준비한 겁니까? 준비한 거 예, 준비했습니다. 이거 라이트를 많이 준비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격투기 팬분들이나 자신을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맨날 이제 주변에다가 힘들다고 징징대고 막 운동도 열심히 안 하고 이 시합 언제 하나, 시합만 언제 열리나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관장님 그리고 지수형, 희찬이형, 백호, 여기 따라와 준 백호 그리고 이제 가족, 부모님,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상 매수혁 선수였습니다.